자, 1번 교사가 제시한 A부터 D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는 각각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시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주제는 바로 공정여행인데요. 이 공정여행에 관련해서 탐구과제를 지금 A, B, C, D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공간적 관점부터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까지 각각 우리가 분류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A부터 한번 볼게요. A. 과거와 현재의 여행 방식이 변화된 과정과 공정여행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조사하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여행 방식이 변화된 과정, 그 다음에 공정여행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회 현상과 관련된 시간적인 어떤 맥락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 A는 그렇다면 시간적 관점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 관점. 자, 그렇다면 우리가 B도 한번 볼게요. 현지 문화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공정여행 코스 계획하기. 아, 그렇다면 어떤 사회현상을 이렇게 조금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리,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아, 공간적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 관점. 자, 그렇다면 C도 한번 볼게요. 공정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조사하기.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현상을 사회구조나 사회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로 무슨 관점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 관점, 뭐 한 개 남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현지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여행자의 태도 알아보기. 말 그대로 사회 구조가 지향을 해야 되는 가치나 태도에 대한 관점, 바로 윤리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 관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 세 개를 전부 통합한 이렇게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통합적 관점. 어느 하나만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 그쵸? 그 사회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이 네 가지 관점을 모두 통합한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1단원 처음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반으로 해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 는 사회 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이다. 자, 여러분 우리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는 관점은 무슨 관점이지? 그쵸, 맞습니다. 바로 윤리적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번 B는 위치와 장소 등의 공간적 맥락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B는 공간적 관점이라는 것을 아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 2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공간적 관점에 대한 내용. 자, 그렇다면 C 한번 볼게요. C는 사회 현상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이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은 말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적 관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C는 사회적 관점이었기 때문에 대응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D는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관점. 이거는 여러분 사회적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 관점인 D랑은 이렇게 대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과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A부터 D의 관점 중 하나의 관점만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맞다 그랬어? 틀리다 그랬어? 들리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 하나의 관점만으로 이렇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관점을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한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